84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신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낸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기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나타낸 겁니다. 대기 오염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대기 오염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오염 지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리얼에 보면 PM 나오죠. PM도 대기 오염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PM 개념은 자 무엇인가 하면 저것이 PM입니다. 리얼은 최근에 뭐가 문제야 많이 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PM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바로 PM입니다. PM.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BOD는 뭐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니은의, 자, BOD.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냈던 수질 오염 지표였죠. 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S가 뭐였습니까? 부유 물질. SS는, 자, 부유 물질이었죠. 그래서, 보통 오수에 뭘 나타낸다? 탁도입니다. 오수의 탁도. 오수의 현탁을 나타내는 탁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염에 보면 DO. 자, DO는 뭐다? 용존 산소량. 용존산,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리고 다, 이제 측정 단위는 뭐다? PPM 단위입니다. parts per million. 측정 단위는 PPM, 100만 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 보통 우리가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수 처리 구역 안을 보시면 안은 자 분류식 하수 갈로가 있다겠죠? 분류식 하수 갈로 개념하고 그다음에 함유식 하수 갈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함유식 하수 갈로 해서 이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주의하실 거, 그래서 이제 분류식 하수 갈로 있죠? 함유식 하수 갈로가 있는데, 이 중에,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 무엇이다? 예, 함유고, 구분돼서 흐르게 한 것이 분류식 하수 갈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빗물하고 오수를 구분돼서 흐르게 한게 오수하고 빗물, 지하수를, 이것은 구분되어 흐르게 한 거죠. 구분되어서 흐르게 한 겁니다. 구분. 구분되어서 흐르게 한 것이 바로 분류식 하수 갈로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은 뭐다? 함유식 하수 갈로입니다. 그래서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정화조를 설치를 우리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185의 3번 문제, 하수 처리 구역 바뀝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이 있고, 하수 처리 구역 밖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 그러면, 자,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은 여기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류식 하수관로는 정화수 설치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은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잡습니다.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 2입방미터 이하가 됐을 때는 이거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 지역인데 정화조 설치를 하고 그런데 2입방미터 뭐가 되면 초과가 되는 경우 초과가 될 때는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겠죠.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는 거고, 오수만 처리하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하고 뭐하고 생활 배수인 잡배수 두 가지를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둘 다 처리하는 것을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관광지에도 마다 숙박 시설들이 설치가 됩니다. 맞죠?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호텔 같은 숙박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 숙박 시설에는 호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수만 처리해가 그냥 방류하면요. 일반 잡배수 자 목욕한 물 있죠. 이런 거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면 수질이 어떻게 오염돼요. 다 요새 세제수잖아요. 아닙니까? 샴푸 쓰고 있죠. 다뭐 비누 몸비누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다그 세제 아닙니까? 그대로 하천에 들어가면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오수 처리에 관한 자 관해서 옳지 않는 거겠죠? 그럼 BOD 제거율은 유입수와 유출수 BOD 차에다가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이 뭐다? BOD 제거율이었습니다. BOD 제거율이 정화조의 뭐다? 성능을 나타낸 지표라 했습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 어떻게 우수하다 했습니다. 그럼 BOD 제거율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혹시 뭐 올해는 이제 또 내기는 또 힘들고 지문 쓸 겁니다. 나오면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를 갖다가 유출수 BOD 차에다가 유출수 BOD 이것을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이죠. 이것을 백분율을 하면 무엇이다? BOD 제거율이다. 그래서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개는 주어지고 하나는 안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신다? 풀면 안 돼요. 하나씩 답을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빠릅니다. 그러지 안 틀립니다. 계산하면 틀려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안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씩 푸세요. 그래서 3번 BOD 제거율이 80%래요. 자 그러면 BOD 제거율이 80%인데 지금 현재 유입수 BOD가 얼마다? 자 160이라 했죠? 160 마이너스 40 하면 160 이거 80% 안 나오죠?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이거죠. 여기, 자, 이거죠. 이거 12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20 나누기, 그러면 75%잖아요. 이 문제는 OX? X 틀린 거예요. 안 맞아 떨어지죠? 80%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160 마이너스, 자, 40에, 120 나누기 60에 100 해봐요. 75%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립니다. 그러면 자 유입수가 얼마 돼야지 80%가 나옵니까? 200 돼야 되죠? 여기 200 돼야 돼. 200 이렇게 되면 자 160에 200이니까 여기 80%가 나오는 거죠. 이래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형 부패된 것이 오주정화지고 부여 산소 방 이래 외웠겠죠? 부여의 산소에는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부여 산소 방. 특히 여가조는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폭기 방식은 뭐부터 스크린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폭기조가 먼저 나오는 게 폭기 항상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스크린은 여가장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가장치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이렇게 방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부패된 것이 정화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부패된 것이 정화조 형기성균은 어떻게? 부패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부패조는 공기를 뭐다? 차단해서 형기성경으로 오물을 소화를 하는 것이 침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수의 정화조의 크기는 바로 사용 인원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인원이 주어지면 자 300명 주어지면 점 찍고 플러스 1하면 이게 뭐다? 부패조 용량이라 했죠. 이 부패조 용량이라 했잖아요. 뭐만 점 된다? 소수점 찍고 플러스 1. 이것이 부패조 용량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산화조의 용량은 부패조 용량 이상으로 한다 해서 OX, X. 자, 그럼 부패조 용량이 나오면 나누기 2하면 이것이 산화조용, 2분의 1 크기예요.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 크기를 해주시면 돼요. 원래 부패조가 제일 커요. 항상. 자, 그리고 5번에 산화조는 산소를 공급 호기성균에서 분해 산화처리한 것이 산화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오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스크린 설치 부분은 오수 정화조의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되기 쉽다 했죠. 여기는 일종의 여가장치다 보니까 큰 것이 걸러지는 데입니다. 그런데 꼭 화장실에 무엇이다? 안 넣어야 될 것을 넣어야 되는 경우 있죠. 넣는 사람이 여기 걸리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원래 저거 있죠. 사용하는 휴지는 변기에 넣어야지 정상인데 꼭 이걸 못 넣게 하라는 데는요. 설비가 똑바로 설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설비가 똑바로 설계되면 안 막히는데 설비를 똑바로 계산 안 해가지고 막혀요. 그래서 이 건물도 넣지 마라 하죠. 야매인 거야.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이겁니다. 야매가 설비 설계했으면 꼭 그 건물의 화장실에 가면 뭐가 적혀 있다? 휴지를 휴지통에 이렇게 적힌 데는요. 설비 설계 똑바로 못했고.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해놨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휴지를 어디에? 변기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휴지통을 없애놓은 데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폭기장치는 상기식 폭기장치하고 기계식 폭기장치 두 가지. 폭기는 뭐라 했어요? 오수족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장치가 뭐다? 폭기장치예요. 폭기장치는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뭐다? 폭기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그럼 이거는 무엇이다? 3번은 하수처리구역 밖이 되겠죠.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는 게 밖. 공공하수처리 설치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수처리 구역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밖. 그래서
일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뭘로 가주라? 하수처리구역 밖은 2세 정하죠? 설치를 해주라 했습니다. 정하죠. 그런데 공공하수처에 설치된 지역에서 그럼 하수처리구역 아닙니다. 그런데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럼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됐다는 건 뭐가 설치됐다? 함유식 하수관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다? 정하죠?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하죠.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 공공 하수소에 설치 안 됐을 때 일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를 넘으면 2세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때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7번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살수 여상형 벽면 산화형 지하 모래 유강은 형기성 처리다. 자 우리가 형기성 처리는 뭐가 들어간다? 그래서 단어 끝에 탱크, 부패 탱크, 뭐 1차 탱크, 2차 탱크나 아니면 이모퍼 탱크,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면 형기성 처리. 그것이 아니면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살수 여상 이런 것은 형기성 처리 아닙니다. 호기성 처리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스커린, 침전, 여과, 교반이 물리적 처리 방식이죠. 맞고요. 그다음에 오수를 중화시키거나 소독이한 방식이 화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패 탱크 처리 과정 부여 산소방이었고 그다음에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합시키는 게 교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적 처리입니다. 물리적 처리 방식에 속합니다. 교반은. 그다음에 8번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형기성 처리에 관한 걸 물은 겁니다. 형기성 처리. 그럼 1번 형기성 미생물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산소 공급이 어떻게 불필요한 거예요.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것마다 호기성 처리가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유지비는 적게 소요되는 건 맞죠? 형기성 처리가 유지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간이 길다 했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다? 형기성 미생물에 의하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처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처리 공간도 어떻게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 보면 형기성 분해 산물로 뭐다? 암모니아하고 유화 수소가스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악취 발생이 발생이 된다. 그럼 얘는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럼 고급 처리는 아니겠죠? 맞아요? 그래서 고급 처리는 누가 고급 처리에 속한다? 호기성 처리가 고급 처리에 속합니다. 고급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물질의 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BOD는 뭐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량. 그리고 PPM은 농도를 나타낸 단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다? 100만 분율에 속했습니다. PPM. 자, 100만 분율로서 같은 단위가 그람 퍼 입방메다도 100만 분율 ppm 단위입니다. 그리고 미리머다 그람 퍼리트 이것도 ppm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에서는 오수 중에 용존 산소를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DO죠. 자, 4번은
DO에 대한 설명이고, 용존 산소량이고, 그 다음에 SS는 뭐다? 부유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부유물질. 그리고 석험은 정화전의 오수편에 떠오는 오물질 거기를 석험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활성온이하고, 활성온이는 뭐라 그랬어요? 미생물 덩어리. 똥덩어리가 아니라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올해도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이수정까지는 안 간다. 아니, 내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BOD 제거율을 알아두시면서, 제거율은 유입수 BOD라 했죠?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분의 유입수로 BOD로 나눠서 이걸 백분율 한 거죠? 이 BOD. 그래서 얘가 정화조에 뭘 나타낸다? 성능을 나타낸 지표다. 그리고 단위는 뭘 쓴다? 퍼센트를 쓴다. 그럼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어떻게 우수하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그럼 BOD 제거율이 높은 유출수, 방류수 BOD 값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적어야 되죠? 제로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10번 안 푸시도 돼요. 이 마지막에 이 문제를 내는데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계속 유입수 BOD만 구하라고 3번 했어요. 자, 그리고 11번에 바지령 부패탱크 오물정화에 살수옴통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다? 산하조가 됩니다. 산하조. 그리고 산화조에는 공기를 공급한다, 공기를 차단한다,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데가 산화조가 됩니다. 산화조는 공기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수질오염의 단위는 도공공장의 폐수측정지로 적합한 것은 뭐다? COD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13번에 자,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의 배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해놨습니다. 배기관 강경은 산화조 최적에 비례해서 굵어집니다. 그리고 부패탱크에 설치해서 공기를, 통기를 촉진한다. OX, X. 부패조는 우리가 뭐 알았겠어요? 부패탱크, 부패조는? 예, 부패조에는 뭐 알았겠어요? 공기를 뭐다? 차단한다 했죠. 자, 그리고 산화조는 세석층에 통기를 좋게 해서 위에 설치해 주면 됐고, 최소 간격은 10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를 잘 봐 놓으세요. 박스에 보면 침전 및 소화실 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부패조가 2실 이상 뭐다? 4실 이하로 구분해서 직렬로 연결해, 부패조. 자, 그래서 부패탱크 방식은 그래서 최소한 2실은 돼야 되고 2실 이상, 그리고 뭐다? 4실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4실 이하. 그러면 그럼 부패조가 최소한 몇 실은 돼야 된다? 2실 이상, 4실 이하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부패조가 제일 크게 만들어요. 제일 부패실이 있고, 제일 부패조가 있고, 제2 부패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뭘 해놨는가 하면 저게 해놨습니다. 3번에 잠깐 봅니다. 3번에 제1시의 유효용량은 2시령일 때 총 유효용량의 3분의 2 이상, 3시령 또는 4시령일 때는 2분의 1 크기로 하라. 그러면 얘가 뭐다? 제일 크게 하라 이거야. 맞죠? 부패 2고. 그런데 최종
시대는 뭘 두라? 여가장치를 설치하라 해놨죠. 체크합시다. 세종시대 뭐다? 여가장치. 그러면 제2부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대는 여가장치 설치하라. 여가조 두라 이거야. 그래서 부여산소방 했죠. 이 여가조를 두라 이거, 여기 여가청. 여가조를 두라 이겁니다. 이게 부패조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 그린 게몇 실? 3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무슨 연결이다? 직렬이에요. 계속 연결했잖아요. 무슨 연결이다? 직렬. 그래서 1번에 꼭 체크하세요. 뭐다? 직렬. 직렬로 연결해야 돼. 병렬이 아니고 직렬. 자, 그리고 총 유효 용량은 뭐다? 1.5 세제곱 이상으로 하되, 처리 대상 인원이 5명 초과한 경우는 5명당 뭐다? 0.5 세제곱미터 이상 하라. 그럼 교수 이거네. 1인당 0.1 세제곱미터 아닙니까? 예, 하라. 그런데 다만 처리 대상이 3명 이하인 경우 총 유효 용량을 1 입방미터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조건이 안 주어지면 최소는 얼마나 하라? 1.5로 하라 이거야. 맞죠? 이게 최소 용량인데, 이게 부패조 최소 용량인데, 3인 이하가 될 때는 얼마나? 1 입방미터 이상 하라 이거고. 3인 이하가 될 때, 요새 가족이 적어졌잖아요. 맞죠? 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잖아요. 간혹 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벌써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맞죠? 그래서 크게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인 이하일 땐 이걸로 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부패조 용량을 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점 찍고, 플러스. 그럼 원래 그래, 식이 1.5 플러스 NO-5에다 곱하기 0.1이거든. 이게 식이거든. 그래서, 이제 500명 이상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인원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점 찍고 어떻게? 플러스. 이게 부패지 용량입니다.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 채용 여가장치 설치해야 돼. 그 장치 아래로부터 오수를 통과하는 구조로 하라 이겁니다. 아래로부터. 그럼 여기죠. 아래로부터 오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리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가되라 이거예요. 여가청. 아래로부터 여가하는 상향 여가죠. 아래로부터 위로 흘러가라. 오수 여름이 이겁니다. 기억하지?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어떻게? 위로 흘러가라 이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체크하시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몇 프로? 5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오수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장시간 폭기나 임오포 탱크나 표준 활성 온이나 회전 운반은 다 오수 처리입니다. 그런데 부패 탱크 방식은 이거는 정하조가 됩니다. 얘는 정하조입니다. 정하조. 그다음에 15번은 뭐꼭 하실 필요는 없고, 장시간 폭기. 그래서 그거 1번만 자꾸 지문 쓰고 있는 거예요. 1번만. 1번 있죠? 뭐 뒤에 안 가더라고. 1번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192페이지. 자, 가스 설비. 자, 가스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가스 설비. 가스 설비는, 자, 다음 중 가스 미터가 뭐다? 계량기입니다. 가스 미터가 뭐다? 계량기. 그래서 위치에 저 부적절한 거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얼마다? 우리가 15cm 이상 이격심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전기 계량기나 개폐기가 나오면 얼마? 60이 돼야 돼요.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가 나오면 이거는 얼마다? 60cm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600mm죠? 60cm, 0.6m 이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기 접속기. 접속기가 뭐라 했습니까? 전기 콘센트라 했겠죠?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하고는 얼마?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 1.6에서 2m 위치 설치하면 됩니다. 하기하고 이격거리 얼마? 2m가 됩니다. 2m. 자, 그리고 이번에 LPG와 LNG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나하죠. 그러면, 자, LPG는, 자, 생성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자, 있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경보기는 바닥에서, 공기보다 바닥에서 30cm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독성 위험이 없는 가스는 뭐다? LNG가 중독성 위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NG는 가스 경보기를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PG는 정상 압력에서 기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냉각하면 쉽게 액화되는 탄화수소죠. 그래서 뭐저 특히 부탄가스는 마이너스 0.5도씩 액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LPG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LPG가 사실 이거죠. LPG는 LNG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폭발 위험성이 높다? LPG가. LPG가 소량 차도 폭발합니다. 근데 LNG는 LPG보다 공기 속에 더 많이 희석해야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하고 공급은 배 안에서 거의 이루어지죠. 근데 LPG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할수 있는 게 뭐다? LPG라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부탄가스를 보시면 알겠죠? 부탄가스가 용기가 작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뭐 LNG를 마트에서 파는 거못 봤죠, 슈퍼에서. 슈퍼에서, 부탄가스는 팔지만, LNG는 안 팔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LNG는 LPG보다 연소시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많은 공기량은 누가 필요하다? LPG가.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LPG가, 해설을 안 적, 잘못 적어놨네. 바꿔야 되는데. LPG가 LNG보다, 자, 공기 소비, 공기량이 많이 필요하죠? 공기량이 많아야 LPG가. 그래서 LPG가 LNG보다 공기 소비량이 많습니다. 많은 공기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LPG가 뭐였기 때문에 프로판. 프로판이었죠? 프로판. C3H8이고 부탄이 뭐다? C4H10입니다. 자, LNG는 메탄이라 했죠. 메탄이 주성분이야. CH4. 그러면 메탄의 뭐다? 자,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뭐다? 불을 일으켜야 돼. CO2가 생겨야 되니까 누가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LPG가 많은 공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PG가 발열량도 더 큽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가스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가스 배관은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얼마 이상? 15cm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가스 배관은. 근데 정확히 따지면 이거라겠죠. 이때 이거 기출 문제거든요. 가스 배관 이연매입니다. 이연부의 이연매. 정확히 따지면 이거야. 이연매, 이연매. 근데 그때 농담을 배관으로 해봤더니 진짜 배관으로 되대요. 배관 이연매인데 뭐는 죄다? 용접 이연매는 죄입니다. 이연매는 죄. 그럼 용접 이연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연전선하고는 15cm고 그 다음에 가스 미터기 계량기는 전기 미터기 계량기하고는 얼마? 60입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뭐다? 전기 콘센트가 뭐다? 전기 접속기라 했죠?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하고는 얼마? 얼마였어요? 30이었죠? 30 이격시키면 된다. 그리고 세대 내에 공급된 도시가스는 50에서 250. 자,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된다 했어요? 수주 밀리미트 수주 밀리미터입니다. 수주 밀리미터 어떤 분이 읽는 방법 좀 같이 놀락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수주 뭐다? 밀리미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의 높이나 될 때는 이거고 이때는 뭐다? 수주미터고. 자,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읽는 방법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게 AQ가 안 나오더라, 이게. 검색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색해 봤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갈기도 올라가야 돼, 그래. 한 군데만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 다 가르쳐 줘야죠. 어느 분이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돼? 수주 밀리미터. 이건 뭐다? 수주 미터.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LNG 경우, 가스 경우, 천장에서 뭐다?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LPG 누출 감지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0.3m 이내에서 공기보다 무겁다 했죠? 그러니까 0.3m. 그다음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한다 해서 OX, X. 자, 최소 매설 깊이는 조건 안 주어지면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여기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입니다. 그런데 폭 8m 이상 도로나 철도 부지가 나올 때는 120cm, 1.2m 이상 매설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밑에 책까지. 자, 폭 8m 이상 도로나 철도 부지는 무거운 짐이 운반되잖아요. 자, 기차 한양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몇명 정도 타죠? KTX 하나에? 화물열차면 더 먹을 거고, 맞아? KTX 한 양에 많이 타죠? 60몇 명 타잖아요. 그럼 그 몸무게에다 자체 무게가 엄청납니다. 차량 무게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다음 중 가스 계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건 뭐다? 막식. 이거 답이 잘못 달려 있는 것 같아. 1번, 5번은
1번 막식. 자,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확히 측정해야 됩니다. 보통 실측식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막식하고 뭐가 있다? 회전식, 근식 중에 막식하고 회전식이 있어요. 실측식은 근식 계량기, 습식 계량기, 근식이 막식과 회전식 두 가지가 있어요. 막식하고 회전식이 있는데 이것이 가정용에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용에 막식을 이용하고 회전식이 산업용에 활용하는 겁니다. 회전식이 이것이 산업용 많이 쓰는데 산업용에는 회전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5번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6번, 해설에서 6번에 보면 그래서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가스 계량기 설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가스 간의 이음매 있죠? 하고 이격거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가스 간의 이음매 이격거리는 주의할 것이 굴뚝이 차이가 있죠? 굴뚝이. 굴뚝은 여기에서는 뭐다? 15cm지만, 자,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 굴뚝이 30cm 이격식입니다. 그리고 가스 간의 이음매하고 명심하세요. 뭐다?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가스 배관의 이음매하고 가스 간의 이음매하고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뭐라 했어요? 하기가. 뭐가 하기라 했어요? 가스레인지가 하기죠? 가스레인지가 하기인데, 배관을 연결해야지 가스가 공급하죠. 연결하면 가스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도시가스와 LPG의 사용량 표시법 해놨죠? 도시가스는 무슨 거래? 최적 거래가 됩니다. 메다 삼성 퍼 아오고, LPG는 뭐다? 키로그램 퍼 아오가 기준이 됩니다. 키로그램 퍼 아오. 그래서 4번 개념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하에 매장 가스 파이프의 색깔을 해놨어요. 근데 중합해놨죠? 보통 우리가, 자, 색깔은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차이가 있다 했죠? 자, 가스 배관 지상 부분하고 지하적인 측면, 지하. 지상은 뭘로 한다 했어요? 원칙은 항색으로 하지만 항색으로 칠했는데 못 봤죠? 옛날은 진짜 촌스럽게 항색 칠했어요. 예배 규정이 없어가지고. 예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항색으로 칠했거든요. 진짜 노랗게 칠해놨었어요. 가스 배관 보면. 그런데 예외는 뭐가 예외라고 해서 항색 띠. 자, 배관에다가 항색 노란색을 갖다가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라겠죠? 항색 띠의 폭 3cm 되는 항색 띠를 갖다가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입니다. 그러면 건물세가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는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지하는 지압이야, 지압이야, 중압 이상이야 따라 다르다. 중압 이상. 그 밑에 써놨잖아요. 그 밑에. 그래서 중압일 때는 얼마? 저압일 때는 항색으로 하고 중압 이상은 뭐다? 붉은색으로 하라. 붉은색으로 하라 했습니다. 붉은색. 근데 가스는 우리가 저압, 중압, 고압은 어떻게 구분하라 했어요? 저압, 중압, 고압은 중압 기준 잡으라 했죠.
중압을 기준 잡아서 중압은 얼마? 0.1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나오면 안 돼? 킬로파스칼은 100킬로파스칼이야. 그래서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무엇이다? 중압. 아, 또 압력 주어지고 또 내가 모르면 안 돼요. 압력을 얼마나 딱 주어지가 내서 도시가스 압력을. 근데 이놈이 중압인지 저압인지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되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이거는 뭐다? 고압이 되는 거고, 이상이었으니까 0.1메가파스칼 미만이 되면 이것이 저압 기준이 된다 했어요. 저압. 혹시 앞으로 이제 압력을 주어져가지고 색깔 쓸 수도 있어요. 중압 이렇게 저압 고압 이렇게 안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지문을 썼습니다. 이 색깔을. 답은 유도 안 시켰어요. 나중에 답 유도식입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자 기준 알아두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문 두줄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언급합니다. 이제 답 나중에 이제 답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가스 배관은 항상 저거 기억하라 했어요.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라고 했어요. 은폐 배관이라고 했어요. 매설 배관한다. 노출 배관이 원칙이라고 했죠. 가스 배관, 노출 배관을 해주는 것은 뭐 때문에 노출 배관을 한다? 아니, 가스 누슬 여부를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한다 했어요. 노출 배관. 조건 안 주어지면요. 노출 배관이에요. 자, 그 점을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 가스 조정기 역할로서 타당한 거 해놨어요. 가스 조정기란 것은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예요.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압력 들어간 거 찾으면 돼요. 압력 들어간 거. 이것이 무엇이다? 가스 조정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액화석유가스의 본배. 자, 본배는 여러분들 프로판 가스통을 본배라 하는 거예요. 프로판 가스통이죠. 프로판 가스통을 본배라고 칭합니다. 본배는 프로판 가스통을 본배라고 합니다. 회색통 많이 보셨죠? 맞아요? 옛날에 뭐 주택이나 저 영업에 보면 가스통 막 갖다 놨잖아요. 그것이 본배입니다. 자, 그럼 쉽게 겁니다. 포장마차에 가스 써야 되면 전부 다뭐 갖다 씁니까? 프로판 가스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아, 포장마차 하면서 도시 가스 배관 뚫어가야. 그럼 가스 도둑질에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잘못 뚫다 폭발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이 프로판 가스통이 본배입니다. 그래서 1번 용기는 5개에 두고 하기는 무조건 2m로 가면 돼요. 하기는 항상 기억하자. 몇 m? 2m 이상 이격시켜주면 돼. 하기는 2m 이상 이격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40도씨 이하에 보관해 주시고 용기는 충격을 금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주고 습기에 대한 부식 고려해야 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직사광선 피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런 집도 있어요. 옥상에다 올려놔가지고요. 통 위에다가 이겁니다. 스레뜨나 판잣대기 하나 얹어놓고 뭘로? 아니면 고무 조맣한 그 통이죠. 요거 걸펴놓고 되게 벽돌로 하나, 돌이나 하나 눌러놨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전 불감증이에요, 진짜.
오시고, 그 다음에 10번. 이제 가스 배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외관으로부터 부식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설정이 좋죠. 그래서 보통 이거냐. 아파트는 어디에 배관이 타고 올라갑니까? 뒤쪽이 뒷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거의. 아, 우리는 가스 배관을 저기에다 해놓으신 분 봤습니까? 거실 쪽에 막 가스 배관 올라가고 이런 거 없죠? 그리고, 그래서 저 주방 쪽에 하잖아. 그럼 보통 그러면 주방은 보통 어느 쪽에 배치해놨습니까? 북쪽으로 배치해놨죠. 아, 우리 아파트는 주방을 남쪽에다 탁 배치,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배관이 재료는 강간으로서 나사 접합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런데 고층 건물은, 예, 고층이나 초고층 있죠. 여기에는 용접 접합을 합니다. 용접 접합에 가는 거고, 고층이나 초고층은 용접 접합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배관이 크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용접 접합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간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물은 간통은 금지입니다. 간통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벽하고 보하하고 지붕틀하고 바닥하고 주계단 그리고 기둥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자, 그리고 기초 밑에 이런 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폭발하면 한꺼번에 건물 날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인접 전교수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LP 가스는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채취한 가스를 압축 냉각해서 액화시킨 액화 석유가스로서 액화되면 최적은 한 25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LNG가 더 많이 축소가 됩니다. LNG는 한 580분의 1 정도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LNG 운반선이 기체로 가져옵니까? 액체로 가져옵니까? LNG 운반선이 액체로 가져오죠? 액화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LNG 운반선이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LNG 운반선은 뭔가 막, 메탄이 액화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씨입니다. 162도씨보다 낮아야지 액화가 돼요. 액화가 되는데, 그러면 철은요, 이 극저온이면 취성성이 할때탁 파괴돼요. 그러니까 특수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력인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는 뭐라 했어요? 체적이라 했죠? 도시가스는 입방메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제메다 퍼 아우고 LPG가 뭐다? 킬로그램 퍼 아우입니다. 그다음에 가스 예량기 설치 노변 바닥에서 1.6에서 2m 이내에 수평 수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용기는 옥에 두고 2m 이내에 하기 접근을 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압력은 저압은 0.1MPa 미만이라 했겠죠? 그리고 액화가스 기화되고 이 조건이 주어지면 틀려져요.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뭐다?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때는 0.01MPa이 됩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안 주어지면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고요. 하여튼 길게 조건이 주어진다. 그럼 얼마?
0.2, 소수점 하나 더 내려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자. 액화가스.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씨에서 얼마 이상의 압력? 0.2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어야 돼. 액화가스는 0.2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됩니다. 액화가스. 자,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씨에서 얼마 이상? 0.2 메가파스칼 이상의 온도를 액화가스라고 해요.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씨 이상에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스 누설 경보기에 관한 설명,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그래서 먼저 경보기의 구조형은 단독형하고 분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분리형이 영업용이나 공업용 많이 사용한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3번에 경보기는 수신부하고 및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은 우리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지면 난연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에 전원 개폐수의 진화 경보 농도 조정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전격 전압이 60볼트에 초과하는 경우죠. 볼트에 초과할 경우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단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다? 60볼트에 초과 기준이 됩니다.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소방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올해도 두 문제에서 아마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소방 분야는. 그래서 미리 조금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